라이프스타일의 술품격을 다루는 채널 주품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집에 홈바 있으세요? 석호씨 홈바 있으세요 집에? 홈바라고 하긴 좀 그렇고 술 마시는 장 선반 이런 거 있어요? 술장. 뭐 네. 우리 많이 빼먹었잖아요. 뭐가 빼먹었어요? 술 많이 빼먹었잖아요. 아 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홈바는 술을 되게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세팅되어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사양청에서 보면 오픈 키친과 그다음 홈바가 같이 있어요. 우아하게 식사를 하면서 칵테일 한 잔 혹은 와인 한 잔을 줄 수 있는 그런 바. 그런 느낌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석호 씨는 집에서 술 좀 마셔요? 술을 많이 마시죠. 네, 거의 뭐 데일리로 마신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막 칵테일을 만들어 마시진 않아요. 저는 그냥 위스키라든지 와인 정도로 그냥 일단 완성품만 마시고 심지어는 저는 얼음도 없습니다. 칵테일을 만들어 마실 수 있는 환경은 안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이제 손님들을 가끔 초대를 하면 술장이 있고 그 다음에 냉동고에 진하고 그 다음에 얼음들이 있어요. 형 집에 그 집들이 같은 거 갔을 때 마티니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네. 손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뭐 조금 멋스럽게 만들고 싶었죠. 근데 저도 사실 집에 도구들을 가져다 놓고 싶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또 바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매일같이 보는 그 바를 또 집에다 그죠? 놓고 하고 싶진 않잖아요. 혹시 주변에 홈바가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 집이 있으신가요? 저 주변에 가난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잘 사시는 분들도 홈바를 제대로 세팅해 놓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욕심 같은 걸로 해야 되나? 취향 같은 거여서 홈바를 굳이 만들지 않는 거죠. 그 어떤 경제적인 그런 거에 비해서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에서 본 게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홈바를 만든다는 거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집에서 쉽게 칵테일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 잔이랑 그다음에 얼음이랑 간단한 도구들 가지고 만드시는데 좀 더 구성을 잘 돼 있는 그런 세팅되어 있는 진열장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홈바 프로젝트입니다. 맞죠? 네. 네. 홈바가 있으면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진토니 만들어 마시고 싶다 이러면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하게 모닝술로도 진토니 마실 수 있고 그런 칵테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편리함, 접근성 네,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이트 캡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파자마를 입고 마티니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샤워를 딱 하고 한 10시 정도에 음악을 켜고 이제 찾는 거죠. 아, 내 오늘 기분에 어떤 술을 고를까? 그런 감정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홈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살짝 주의해야 될 점이 생활이 피폐해질 수 있다라는. 그리고 혹시나 집에 누군가가 찾아오면 야 내가 마티니 한잔 만들어줄게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맞아요. 저희가 안 그래도 홈 칵테일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드리고 선보이고 있지만 그거를 만들려면 이게 도구 어디서 사? 잔 어딨어? 술은 뭐 사야 돼? 잘 모르시잖아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한 그런 홈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홈바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만들어줘 홈바입니다. 바로 홈바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야! 방청객. 이 프로젝트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아마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는 그런 만들어 드리는 바입니다. 공사팀이 가서 막 집을 부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맞죠? 예쁘게 세팅될 수 있는 그런 장과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를 그런 도구들, 그리고 어떤 술들을 세팅하고 어떤 음료를 세팅해야 되는지 그런 리스트, 이런 것들 다 모든 세팅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만 있으면 돼요. 그죠? 몇 평짜리? 고시원 사장님이 허락하더라도 고시원에도 고시원도 가요? 네. 여러분들 집에 다 찾아가고 싶은데 저희가 또 시간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거 예산도 저희가 드려서 하는 거죠? 네, 저희 네. 사비로 집에 문만 열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응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바를 갖고 싶은 이유, 특별한 사연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홈바의 사연이 누가 뽑히나요?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분. 그 댓글에 감동이 될 수 있는 사연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재미 요소가 될 수 있는 포인트 많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럼 우리가 읽고 아 제가 남자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런 사연은 좀 저희는 좀 지양합니다. 왜냐면 혼자 술 먹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그 사연들 저희가 감정한 인증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홈바를 만들어드리고 그 홈바에서 소주나 위스키를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편안하게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기 위해서 칵테일도 다 전수해드립니다. 3대1 멘트맨인가요? 그러네요. 그거 얼마짜리 프로젝트예요? 와 인건비 달러 올라가는
여러분들 이 사연의 응모 기간은요 3월 31일까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댓글은 저희가 심사숙고 끝에 잘 선정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격 있게 마시고 품격 있게 즐기자. 만들어줘 홈바. 와! 기대해 주십시오. 만들어줘 홈바. 기대해 주세요. 형 이거 하기로 했는데. 만들어줘 홈바. 와! 야 이거 하면 진짜. 잠시만요. 자 여러분 속고 괜찮나 생각. 터졌다 어떡하지?